조명 보고 막 이렇게 지치던 건 아니고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우리 단장님이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초면 마이크를 잡다 보니까 너무 오래 쉬어갖고 한번 더 구겨 먹으려고. 자, 여러분들과 영원히 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람의 소원으로 첫 곡 부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는 금방 어디 갔냐, 우리 조카. 내가 사인 받아갖고 갔는데, 나는요, 각설이 품발을 하면서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사인을 해준 사람이요. 나 이런 여자예요. 아니, 세상에 꼬맹이가 나를 어서 봤다고 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래. 사인을, 아니, 그지가 무슨 사인이 어디가 있어요, 사인이. 사실은,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이, 즐거워서 이렇게 품바 각설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각설이보다는 품바, 품바라고 요즘에는 품바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호응하는 공연자라는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설이는 옛날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왜 우리 이렇게 그 깡통 들고 댕기는 분들, 그런 분들 보고 각설이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금 이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각설이라고 하진 않아. 저기 이렇게 그 대구 쪽인가 부산 쪽인가 여제이 왔다 여제이 이래요. 여는 뭐라 그래요? 여는 여기 각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엿장사 이래? 예술 어? 아 여긴 엿장시라 그러는데 우리 오라버니만 나보고 예술일이라잖아. 봐 배운 사람들은 틀리다니까 확실히. 엿쟁이 엿장사 이런 사람들은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저기 오라버니는 대학교까지 나왔거든. 자 도련님 하나 합시다.
좀 신나는 걸로 해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두들기고 할게요. 어차피 저녁에 이제 저녁 잡숫고 이제 원래 이 각설이 마당은요 원래 저녁 공연이 제일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왜냐면 낮에는 그냥 원래 손님이 없어. 그냥 밤에 이제 저녁 잡숫고 이제 테레비 보다가 이제 심심하면 다들 나오셔갖고 이렇게 공연한 구경하시는 게 어머 이렇게 주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예뻐요. 어우 난 이렇게 여자가 나를 이쁘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남자가 나를 좀 이뻐해 줘야 되는데. 에이 또 뭐 또 저 또 개구리 왔냐 뭐냐 갈매기가 왔다. 갑시다. 준비됐으면. 자, 이거 정하는 거 말고 저기 정하는 걸로 주지. 정하는 걸로. 거기 다 예약 저기 뭐 돼 있는데. 정하는 걸로 주세요. 얘 거는 별로. 문현중 거는 노래가 별로더라고. 정하는 게 신나 그죠? 얼추. 자, 야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안 되고 박수 칩니다. 음악 올리고. 그냥 한 두세 곡씩 연결해주고 또 끊고 해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이 지금 조금 바쁘시니까 그냥 동동구름 거기 다 있어 삼촌. 음악이 끊겼어. 원래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우리 춘사 품바님이 오늘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합류가 됐어요. 오늘 이렇게 평상시에 같이 하시던 분들은 이게 손발이 좀 맞는데 처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손발이 좀 이렇게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제 좀 하다 보면 또 이제 내리면 이제 착착착착 또 알아서 맞춰서 하네. 왜냐면 우리 각설이 품바님들 굉장히 IQ가 좋아요. 그래서 한 번만 딱 하면은 그냥 금방 알아서 하네. 거기에 돼 있는 걸로 동동구름마 하고 저기 뭐야 세워라. 세워라 그 저기 뭐야 그 있잖아 또. 그렇지. 템포 조금만 올리자.
아버지가 듣던 노래를 내가 한번 불러보네요. 그죠? 이런 노래도 괜찮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도 어차피 다 늙어. 다 우리처럼 다 나이 먹거든. 나는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돼. 젊은 사람들은 지혜를 안 늙는 줄 알아. 근데 다 금방 늙어. 그치, 아버지? 나는 좀 정국으로 아버지 엄마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승으로 가자. 좀 신나게. 아직 계시도 못했네, 지랄하고. 옷장사가 여태 계시 못하고, 이게 아침부터 뭔지 라는가 모르겠다. 아버지, 항성예터 한 곡 더 불러드릴게. 응, 항성예터, 하나, 둘로. 항성예터. 항성예터, 행성예터냐? 항성예터. 보릿고개예요. 그냥 보릿고개 줘라고. 아버지, 요즘 신세대 노래 하나 해줄게. 어, 옛날 노래 한 곡 했으니까, 요즘 신세대 노래. 요즘 엄마들은 신세대 노래를 더 잘하더라고. 저기, 들고 가. 저기, 돈 들고 나, 서 계신데. 한 바퀴 빙 돌아야지. 왜 거기만 팔고 와. 저기 이모, 지금, 이거 뒤돌아보는 이모도 그렇고. 여기, 얘네들도 연맥이요. 그냥 연맥이 돼. 그냥 여쭤, 여기는. 어, 저 이모 달아주고. 자, 됐냐? 보릿고개 없어? 자, 보릿고개. 자, 자. 어찌. 아이고, 우리 사인받아라, 사인들. 조카가 연하 이제. 아까 이번에 사인받아 갔지. 어머, 나는 그게 지금 사인했다니까, 그렇지. 자, 자, 그래, 지금 춤을 해라. 가서. 자, 자.
치자. 치르다고 치는 막 틀어주면 그냥 뭐 목 아프니 어쩌니 막 인상 엉망대로 쓰면서 어메 지금 넉국제 지금 계속 나요? 아주 엄마는 어? 네? 예? 저 지랄이요. 예? 나보고 그러죠? 자꾸 그러면 진짜 이제 회원에서 탈퇴해요. 우리 맨날 협박한다 이제 운영진은 탈퇴한다고. 그지요 감독님? 푸르리 감독님? 우리 이제 반장님하고 나하고 세 명이 그냥 탈퇴하기로 했어. 자꾸 그렇게 막 그냥 사람을 너무 비교하면 어디 갈매기가 있어요? 여기도 갈매기 있어요? 갈매기 있어? 내가 치매가 와가지고요. 내가 놀이공예 시킨 오빠야 어디 갔나? 놀이공예 시킨 오빠야 노래 시켜놓고 웃겼나? 아따 웃기면 안 되는데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노랫감을 저 여기 바로 연결해주는 바람에 너도 한번 들어요? 네. 싫어하고 내가 불렀는데 자기는 이렇게 했던 얘기.
고맙습니다. 아, 정말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 이제? 없나 보다 이제. 아, 우리 이제 집구석 가자.
잘하는 것 같아. 아, 니가 집사시지. 참, 나 그냥 인사도 잘하지. 얼굴도 예쁘게 생겼죠. 그죠? 저는요,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름대로 좀 조금 내가 좀 원망하는 거는 키를 조금만 이렇게 각설이하게 딱 아담하게 좀 작게 났으면 얼마나 좋았나. 그게 생각이지만 목소리 좋은 거 주셨죠. 저는요, 한 달 내내 이렇게 떠들어도 목을 안 쉬어요. 그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거 하나 이쁘게 주신 것 같고, 또 그래도 어디 가도 이렇게 빠지는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생긴 얼굴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봐줄만 하죠. 그냥 둥글둥글하니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 참고로 우리 달의 품바 우리 귀요미 달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